LI 추천 비밀 요원집 밀수 정보. 야 수요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네. 야 갖고 있는 거 많네. 발견, 탈취, 탈취, 밀수, 숨겨짐. 보자. 담배, 차점, 숨겨짐. 밖에서 들고 온 건가? 아 밖에서 들고 온 거구나. 검찰대 똑바로 안 하냐. 경찰봉, 숨겨짐, 숨겨짐. 80시간 전에 숨겨짐. 샤프? 바늘? 훔쳤다고? 아 의무실에서 훔쳤다고? 전본 애들을 좀 가다 놓을까? 애들을 좀 가다 놓을까? 비밀정보 집에 갔거든요? 여도 좀 숨겨놨네? 여도 숨겨져 있고 바깥쪽에 많이 숨겨놨다? 바늘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부 다 전등이에요. 이거 병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어요. 야 빨리 쿠데타 일으켜봐. 불만이 잔뜩일텐데 아 쿠데타를 안 일으키네. 강호평가 재혼 가능성 22% 어? 여기 나가면은 다시는 여기 안 올라 그럴거야. 체육냉지에서 무고함 재범 가능성 22% 죽은 죄수 200명 200명의 주제가 뭐냐. 죄수가 죽었어 여기서. 갱생잼 100% 갱생효과를 자랑하는 진압대 때문에. 아 그럼 진압대 보낼게요 집으로. 진압대 귀환. 자 진압대 전부 다 귀환하시고. 차가 너무 밀렸어. 차가 너무 밀렸다. 야 눈 아픈데 여기. 진압대 보냈습니다. 일으켜봐. 현재 위험수위 하인데도 쿠데타를 하니 그러게네. 내가 같은 야 240명의 가족 방문을 기다린대. 야 가족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솔직히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해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와. 가족 방문 한 번만. 그러면은 내가 오늘만 여러분들 성함이 못 이겨서 오늘만 만세 삼창을 불러라. 가라! 자유시간 자유시간 줬어요. 모든 죄수한테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밥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밥 주면 돈 아까운데. 그러면은 야들한테 내가 돈 번 돈 이거 받은 게 많으니까 음식 다양성 최고급 호텔 음식으로 준비해라. 자 식사는 5시에서 6시 7시 한번 있고 그리고 12시에서 5시에서 6시까지 먹고 12시에서 12시에서 1시 보자. 식사 그리고 자유시간 식사 식사는 5시에서 6시 그리고 주침 됐어. 됐지요. 최강인데? 야 최강인데 최강? 최강의 시간표인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이러면은. 이러면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건 뭐야? 책 넣으면 죄수 못 들어갈 수? 그럴 수도? 이거 빨리 그 뭐냐 제거하자. 한놈 불러서 이거 제거한 다음에 야들이 근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데 아까부터 독방! 무기 발견되면 독방에 집어넣어.
자, 됐고. 이제. 문이 잠겼다. 이 친구 문이 잠겼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열어졌네. 이젠 교도소답다. 아, 샤워도 해줘야지. 맞다. 샤워 시간. 샤워 시간은 아침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샤워. 샤워로 가. 숙면? 야, 아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아, 이러면 안 돼. 다 사주게이지. 이러면 안 돼. 아, 300명까지는 놔두자고. 오케이. 죄수가 300명 될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300명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야, 급속도로 떨어진다. 어, 떨어지면은, 어, 올라가면은 이제 또 한번 죽일게요. 어, 물갈이 한번 할게요. 경민 무장이요? 아, 이거는 그냥 한번 지워보면 돼. 어, 이 무장은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뭐 어차피 그래도 여기 있겠지만, 예, 무장 교도관들은 할 일이 없거든. 아, 떨어지면 최고의 대우. 심지어 여기, 와, 이게 감방이야. 솔직히 내 방보다 좋아 이건. 자, 누워 자다가 아프면 치료해줘 의사들이. 자, 얘를 돌리니까 예산이 안 맞는데. 예산이 안 맞아. 예산이 개판인데? 한 명은 진짜 최상급 대우를 자랑해요. 아까 그 사람은 아까 그 쿠데타 일으키다 죽었어요. 한 명은 쿠데타 일으키다 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살고 싶어요. 옆에 독방이 있긴 한데 딱히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작업을 좀 해야겠는데. 야, 돈 나가 안 되겠다. 내가 내 돈을 억수로 아끼는 사람이야. 돈 나가 안 되겠어. 자, 10시까지 작업 시작. 이제는 좀 생산적인 교도소로 가자고. 좀 생산적인, 어, 좀 생산적인 교도소로 가겠습니다. 패스! 움직여! 아, 이제 작업까지 같이 하자고. 어, 작업까지 하는 걸로. 보자. 모든방이 약됨. 모든 방이 약팀. 자격 있음, 자격 있음. 목숙 연습 됐고, 행동 교정. 선생님이 없음. 이건 또 뭔 소리야. 약물 치료 하고 있고. 어, 가석방, 종교 지침, 사형수 항소. 거의 다 됐네. 주방 안전과 위생. 관심 있는 놈들은 들어. 목숙 연습 필요 없고, 기초 교육 강의 필요 없고. 됐네. 어, 지금은 운동장. 아니다. 이거를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작업으로. 5시 기상, 10시 지침, 아, 10시 운동장, 나머지는 전부 다 작업. 움직여. 밥이요? 필요 없어. 왜 계속 밥을 줘야 돼? 아들은 범죄자라니까. 죄를 지은 친구들이야.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는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죄를 지었으면은 받아야지. 그리고 작업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쉬거든요, 어차피. 샤워장 폭발잼. 여기 하수구 있어요. 설국열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줄게. 1시에서 3시까지 식사시간이다. 최고급 음식을 주지. 야, 식당 터지겠다. 형량 더 올라가요. 어, 늦으면 밥 못 먹습니다. 어, 그 개교도 총 맞아요.
안 받아. 허헛! 시대 명예를! 평상 높은 사람이요? 아니 그냥 전막 쿠데타 일으키면 사용시켜주세요. 자랑스러운 교도소 지킴이들. 그니까 사형수는 사형이니까 사형수를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귀찮아서. 그자 사형수. 사형수. 보자. 설치된 사형과 수송 사형수는 사형수 수감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형수 수감은 보통 수감자에 비해 훨씬 느리며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수감자 도착은 느리고 간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장을 만들어야 되나? 죄수를 죽이러 보내는 것. 전기 의자. 수용소. 가게는 뭐지? 나중에 가게하고 사형실을 만들어 볼게요. 유치장 또 놔두고. 깽단이요? 아 깽단 모두 넣을 걸 그랬어. 깽단 모드를 넣을 걸 그랬어요. 다음에는 깽단 모드 넣으려고요. 베이지. 다음에는 깽단 모드 넣고 한번 다 해봅시다. 너무 쉬운데? 처음부터 이거 저장하고 나중에 처음부터 또 한번 하죠 뭐. 깽단 모드 넣어서 이번엔 깽단 제압이다 하면서 또 이 무대 한번 만들어보죠. 무장 교도관 30명. 실내는 토대 갖고 만들면 돼요. 토대로 만들면 됩니다. 이건 뭐야? 야 나무가 자라잖아? 배 빨리. 보자. 나무가 이득을 보는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네. 야 너무 많이 나간다. 나무가 2000원 나갔어. 2800원. 수익이 없는데 6만원이 되네요. 작업장 톱. 아 맞다 이거 작업장 배치해야 되지. 왜 안 가나 싶었네. 작업장 일자리 2개, 일자리 2개, 일자리 3개, 일자리 3개, 일자리 2개. 색파크 됐고 음식 분배 됐고. 이거는 왜 작업장이 노역이 안 되지? 이 그게 없, 벽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벽이 없어갖고 이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벽을 만들어주자. 자 이거 두 개 떼. 해체해서 위에 얹고. 작업장 작업 시간에 이거 뭐냐 이 교육을 일수하는 거 아닌가? 작업시간에 이수하는거 아니에요? 자 산출기. 산출기 배치하고 탁자. 톱도 배치 됐네. 됐어. 아주 생산적인 건물이 됐다. 작업시간에 교류 따로 받아서 완료해야 돼요. 아 그래요?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앞에 학교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좀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여기 학교 아니야? 학교잖아. 무식하지만 학교도 있어요. 작업시간 작업 시작하고. 와 나무 엄청 많다. 여외에도 임대업을 좀 할까? 자 또 땅 또 사고. 자 땅을 새로 샀습니다. 하나 더 살까? 됐어. 땅도 더 늘려놨고. 한 명 독방 주인. 독방 아 독방 주인. 아 야는 영구적으로 넣어놨어요. 영구적으로 감옥 안에 있어. 어디갔나?
저 밑에 저거. 이분들은 영구적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야, 아닌데? 야네, 독방 연구 진행 중. 그리고 우리 경찰 조련자들, 야들 내가 배치 안 시켜놨나? 배치 시켜놨는데 이거 경찰 돌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경찰들도 한번 이거 골로 가고 싶나 이것들이? 너희들도 한번 골로 갈래? 가고 싶다면 내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간수에서 죄인으로. 됐어. 이건 내 아들이 이걸 다 커버하기는 좀 길긴 하다. 좀 크긴 하다. 운동장 위에 독방 주인이랑 밑에 4명 땅 넓은 주인들. 땅 넓은 주인들. 작업 시간. 빨리 움직여. 작업을 해서 나의 돈을 늘려라. 아, 제격 비용이 비싸, 이거. 경찰 방탄복 100원이고. 비싸다. 하긴 뭐 나의 왕국을 지켜주는 아들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식사시간. 밥 돌라고 난리네. 야, 근데 이거 다 밥 먹긴 하나? 시설을 증축해야 되나? 작업 좀 느릴. 폭동이요? 아, 폭동 일어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 폭동이. 그러니까 무장 경비대가 너무 많아갖고 폭동이 안 일어나. 야요? 야는 태초에 들어올 때 돈을 내고 들어왔어요. 돈 좀 많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군대 대신 감옥 오셨어요. 이건 뭐냐. 범죄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군대 대신 감옥 들어오셨습니다. 돈 내고 감옥 들어오셨어요. 얘가 군대 면제자, 이래 딱 걔가 감옥에 넣었어. 에고, 자는 뭐든지 열해.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은 관계없는 다른 세상의 친구예요. 7만원.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는 관심 없는 사람이야, 여기 학원. 거의 간수급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위기에. 보자, 나무 만 개가 있고. 야, 여기는 뭐 가득 찼네? 여기도 한번 교육을 한번 해야겠는데? 근데 교육을 어떻게 아직까지 잘 하는지 모르겠어.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하라 했는데. 일단 이 필요없는 건 없애고 행동교정. 근데 쿠테타가 안 난다? 빨리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폭동이 안 나지? 폭동이 나셔야지 이제 내가 좀 꿀을 빠는데. 이제 한 명 죽었어? 와, 진짜 죽는다. 좀 죽으라. 좀 죽어도 돼. 좀 죽었으면 좋겠다만, 휴게실에서 뭐가 있어야 되지? 학생이 앉을 곳. 보자. 휴게실에서 심리학자가 진행한다고? 학생이 앉을 곳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벤치를 하나 만들어줄게. 벤치를. 야, 또 이제 또 몇 명이 죽었네? 안타깝지만 또 몇 명이 죽었네요. 이것도 다 있네요. 무장경비 클라스. 무장경비가 30명이 있어. 자, 아침 밝았다. 빨리 일하러 가. 아, 무장경비가 효과가 의외로 좋아요. 한 명당 약 한 30명까지 커버가 돼요. 30명에서 50명. 한 명당. 내가 30명이 있으니까 몇 명이냐. 우리 지금 한 몇천명까지 한
장난 아니라 한 500명까지는 수용될걸요? 500명이 전부 다 쿠데타에 참여해도 이거 못 뚫어요. 뚫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선봉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를 무장수비대가 돌자고. 무장수비대가 돌아버리자고. 깝치면 죽이는 걸로 해서 우리 무장수비대는 많으니까 개기면 쏴버려. 여기서 범죄자가 감히 간수한테 던져? 됐어. 무장경비대를 두 명 더 고용하고 싶은데 꽉 찼어. 자리가 꽉 찼어. 해체할까? 4명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뽑아. 무기고를 늘리든지 하지. 자, 4명 더 뽑고 새로 산 곳이요? 쓸 수 있어요. 저기는 나중에 돈 모으면 다른 거 지으려고요. 지금 놔두고 있어요. 저기는 다른 거 지으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임대업이라도 좀 할까? 아, 근데 마이너스 볼 텐데, 그러면. 자, 무장교도가 33명까지 되네요. 자, 한 명이 남는다. 두 명이 남는다. 야들 뭐 시키지? 총상! 사형 집행장. 조용하네. 그래, 심심하니까 니들은 내 방을 지켜. 나의 방을 지켜라. 그리고 또 심심하니 긴급해갖고 불러놓읍시다 그분들을. 폭동진압대 투입! 가라 폭동진압대! 폭동진압대 도입. 야, 그분들 야, 오류가 났네요. 오류가 나도 돼. 뭐야 이거. 오류가 나는데 되는데? 뭐야 이 게임? 돼!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잘 만든 게임인데? 오류가 나는데 돼! 뭐야 이거? 미친 게임이다. 야, 엄청 잘 만든 게임인데? 저장 한번 해놓을게요. 혹시나 모르니 저장 한번 해놓겠습니다. BM-2로 뭐지 이 게임은? 저장해놨어요. 모르겠는데? 무적인데 그냥 두 명이 안 와. 폭동 진압대 온다. 됐어. 물이 안 빠진다. 오케이, 물 빠졌고 폭동 진압대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만에 한해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동진압대 전체 배치 끝. 자, 게임이 다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게요. 왕권이야, 황권? 아, 황제입니까? 아니다, 교권 교도소장의 위험이니까 교권. 자, 교도소. 야가 잡니다. 야가 접니다. 교도소장 무장경호원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자, 이제 슬슬 또 함 일어나봐. 대권잼. 또 함 쿠데타 일어나봐. 쓸어줄게. 쓸어줄게.
얼마든지 나라. 우리는 준비되었다. 야, 이건 뭐 진짜 작품이네, 작품. 이건 못 뚫잖아. 야, 신권잽, 신의 권리. 교도소장 두 명이요? 아니, 한 명밖에 없어요. 교도소장 한 명. 여기에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못 뚫어봐요. 두 명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됐고, 이제 슬슬 세금 탈세 준비해야겠는데. 세금 탈세 있거든요, 이거. 5만원짜리 세금 탈세 있거든요. 슬슬 세금 탈세 준비하겠습니다. 원격 조정 필요 없어. 세금 탈세 할 거야. 세금 탈세하면은 기업세가 1%가 돼요. 탈세해야지. 탈세 먹어야지. 3천원 이득 보는데. 탈세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 법적 방어도 준비해놔야겠다. 정 안되면 나 쏴죽이게. 법적 방어 해놓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꼭 필요한 행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 쏴 죽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5만원짜리 법적 절차 원격 조정 연구해놓지 뭐. 돈 많은데. 열어놓고 무기요? 무기고? 아, 무기고 열어놨어. 무기고는 벌써 열었죠. 무기고는 당연히 열어야죠. 승인됨. 아니면은 이게 무기고를 열어야지 이걸 만들 수 있어. 무장교도관.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모를 거예요. 자, 작업. 작업장 잘 돌아가고 있고.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이라 애들 모를 거야. 조사관터 이거 잡아가 죽여요, 그냥. 덤비면. 식당은 한번 늘려줘야겠다. 식당은 좀 늘려줘야겠어. 그럼 또 심심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총수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색! 와, 시작부터 베이스 깔고 시작하네요. 베이스로 종류별로 다 깔고 시작하는데? 야, 1500개를 뒤져야 돼? 와, 뒤질 게 너무 많아. 휴대폰 없애고. 휴대폰은 절대 있으면 안 돼. 휴대폰 없애고. 아스카님 어서오세요.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 아, 몽둥이야? 아, 야, 봐. 나의, 내 몰래 이거 티박은 것 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쟤 몰래 티박은 게 있네요. 술 봐, 술. 와, 독은 또 뭐야? 암살하려고? 나를? 이거를 벽을 밀어볼까? 이 벽을 밀고 직원문을 지어. 여기도 직원문을 한번 지어볼까? 여기를 밀고. 어우, 또 누가 덤볐구만. 소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개인적으로 왜 덤비는지는 모르겠지만 덤벼도 되네요. 야, 샷이 아주 그냥 깔끔한데? 빵 그리는데? 됐나? 오케이, 전부 배치 끝. 다음에 임대협을 합시다. 임대협. 임대협 해먹자고. 임업지 됐고. 근데 쿠테타가 날 것 같은데 진짜 쿠테타가 안 난다. 한번 세게 한번 일어나야지.
어, 이 정도 진압했으면 한번 시기 한번 일어나야지. 열받을 건데. 진짜 열받을 텐데. 이건 또 뭐야? 이 깃발은 뭐야? 다 뒤졌나? 뭐야? 전력이 나갔어. 발전기에 전력이 나갔다. 뭔 일이지 이거? 아, 아하, 이렇게 된 거군. 내가 끊어버렸네. 아, 이거는 외벽이 이게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어. 야, 이쪽은 지금 포화 상태겠는데? 뭐 무장교도관들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예, 금방 고쳐요 이거. 건설한테 금방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전원을 다 내려버리면 여기 어떻게 되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여기를 전원을 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야, 이봐라. 야, 땅굴을 파야? 야, 땅굴 파네. 와. 야, 이거는 블랙어 담아갈까요? 샌바이. 블랙아웃. 과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라나? 아, 버로우잼. 자, 물 손상 다 날 거고. 총수대 스톱. 그 다음에 감방 잠금. 감방으로 전부 가둔다면 열받지 않을까? 현재 블랙아웃입니다. 현재 교도소 블랙아웃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 중이에요. 야, 죽어나간다 사람들이. VIP도 끊어졌어요. 근데 불은 들어오네요. 훈련잼. 야, 여기는 진짜 끔찍한 거다. 아우지 탄광보다 더한 것 같아 이게. 야, 못 재우게. 난 자지 말라 그래. 전부 다 못 자게 깨워놔. 이거를 하루 동안 유지합니다. 야, 쿠테타 날만도 한데. 최근에 보자, 만족스럽다고? 아, 95명의 죄수가 안정스럽다고? 아, 이제 자기 방에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 운동장에 있다가? 아, 북한은 맨날 정리를 하는지. 여기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아, 무장교도관들이 24시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 무인문. 원격문, 원격문. 500원짜리 비싼 거. 원격문. 일일이 열 필요 없어. 그냥 탁탁 하면 다 열려. 원격문을 만들려면은 원격 제어 문 시스템이 있어야 돼. 문 제어 시스템. CCTV 모니터. 원격문도 이제 슬슬 우리 발전을 좀 해보자고. 외벽 뚫려있다고? 뭔 소리 여기? 와다박! 맞네요. 외벽 왜 뚫려있지? 아, 내가 건설을 안 했구나. 땡큐. CCTV 한두 개는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 야, 블랙아웃 상황인데도 침착하네요, 사람들이. 별일 없어. 야들이 이제 지긋지긋했는지 쿠데타가 안 나.
아 지금 블랙아웃인데도 애들이 탈출을 안하네? 일렬로 쭉 샀다. 날 세겠다, 날 세겠어. 아까는 근데 왜 쿠데타 난 거지? 애들이 이제 포기한 건가? 아까는 시체 보관 소리, 보관, 소가, 가득 찰 만큼 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뭐 한두 명씩 밖에 안 죽네? 이거는 좀 신명나게 맞았나 본데. 아 상대편이 부상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폭동 진압대 18명 진신자 출동 중, 34명의 무장 교도관 복무 중. 대우가 만족스럽다고 느낀다고 현재 이 상황이 말이야? 아주 궁금한데 그냥 집 그냥 자기 방 안에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구나. 아 무정 무장 그게 무장 하면은 무장을 좀 줄일까? 아 불만은 있지만 무서움 166면 어두워서 보기가 안 좋네. 얼려 2차 발전기 얼려. 문제 없네. 의식 없음. 이 원격문을 만들자고. 원격문을 원격문을 만들려면은 이게 몇 개까지 제어가 되지? 많은 놈이 필요. 모니터, 도청장치, 원격문. 보자 CCTV는 문제 여기 문의에 지어야 한다. 논리 해로 뭐야? 논리 브릿지 문 타이머 압력판 상태 표시정 뭐 별의별 게 다 열려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자 카메라 카메라를 어디로 달면 좋을까? 카메라 여기 하나씩 달아놓으면 되나? 야 근데 이거 층수가 진짜 대단하다. 상당하게 많습니다. 연결 달아놓고 문 타이머. 이 원격 문은 어떻게 쓰는 거지? 원격 문만 있으면 이건 그냥 해체해도 될 것 같은데.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사망자들 밖으로 영화 뭐냐 연구차에 실으고 원격문 됐어. 공공시설 문제 여기 됐어. 설치하고 연결하면 되나? 오우야 잠 발전이 터지겠다? 발전기가 거의 맥스까지 올라간대? 측정기 더 달면 이거 되나? 문제어 시스템 문제어 시스템
잡혔다. 이거 자동 열리네요. 한 개씩밖에 제어가 안 되나? 자, 연결하기 위해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멀어서 안 되는 건가? 다섯, 여섯, 일곱. 딱 여덟 개거든요? 여덟. 이건 작동해. 이거는 작동 안 하는데 나머지를 모르겠네. 문이 이것도 하나밖에 안 열리네. 뛰어서 죽네요. 다만 뭐야 이거. 이거를 열지도 못하네. 됐어. 그냥 이거는 벽돌벽으로 막자. 그냥 두 개 이상 붙이니까 안 되네. 됐어. 오케이, 자동문 좋아요. 나쁘지 않네. 어, 여기 자동문 달아놓으니까 훨씬 더 빠르네. 오, 여기서 계속 열어주고 있어. 문제의 시스템. 야, 잘 열리네. 어, 잘 열리네요. 근데 카메라도 이거 하나밖에 안 달리네. 어, 하나밖에 제어가 안 되네. 카메라를 더 달아야 되나? 이거 뭐냐, 이 시스템 8개 만들어야 돼? 이씨, 만들 순 있는데 그것도 일인데. 아, 탈옥도 빨로 빨리 하게. 야, 탈옥 할 땐 뭐 안 열어주죠 이걸. 당연하게. 어, 야가 자동문으로 이제 어, 얘도 열고 닫고 하니까 확실히 빠르네요. 이것도 없애도 되겠다. 어, 뭐야. 자, 여기서 금속 탐지기를 또 설치해놓고 이러면 끝이네요. 야, 여긴 절대 안 뚫려. 뚫어볼 수가 없다. 아, 감금해놨지. 왜 근데 이거 뭐냐, 폭동이 안 일어난대. 아, 왜 빨리 폭동이 안 일어나. CCTV가 제어기를 여러 개 놔서 조금씩 제어해야 된다고? 아, 그래? 저거 혼자서 하면 잘 안되던데? 아, 그래요? 5만원, 5만원 거의 다 됐네. 이제 슬슬 탈세 준비합시다. 어, 탈세. 말란인가? 발란을 좀 일으켜도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 동감한다. 일으켜, 발란을 적극 추천한다. 어, 일어나면 제압하면 돼요. CCTV 관리기를 더 넣을까? 어, 이게 총 8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CCTV 모니터. 4대. 5대, 6대, 7대. 파일 순환을 버리고 8대 됐다. 연결. 연결을 끊고 일단은 이거 한 개, 두 개,
3개 하나씩 하니까 되네. 4개 하나씩 하니까 되네. 5개 야 이거는 진짜 낭비인데. 6개 1개씩 밖에 안되네. 됐나? 됐네요. 이게 뭐지? 여기 뭐지? 한 개씩 하니까 되긴 하네. 야, 빨리 밥심으로 좀 싸워봐. 야, 여러분, 탈세 들어갑니다. 탈세 시작합시다. 야, 돈이 모인다는 게 신기해. 어? 이 교도소에서 돈이 모인다는 게 신기해. 그리고 지금 여기 나가는 사람 많지? 어, 이때까지 졸업한 사람 많다 싶은데. 야, 재범 가능성 24% 밖에 안 돼. 어, 25%. 어, 계속 탈옥한 재석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죽은 재석 205명, 수용량 399. 하루이기 3620원. 마이너스가 돼. 어, 아직까지, 어, 애들이 쿠데타를 안 일으켜서, 이제부터 임펠다운이다. 고위험한들만 맡아. 사형수하고 고위험 아들만 맡겠습니다. 일반 아들 맡아놓으니까 쿠데타를 안 일으키네요. 애들이 겁을 먹어서. 어, 고위험 아들만 맡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착해졌어. 애들이 저위험 아들을 얹어놓으니까. 어, 저위험 아들은 그냥 얹어놓고. 어, 고위험 아들만. 아, 집에 가라고? 오케이, 집에 가? 할 일 없어 애들은. 어, 이제 교도소가 좀 똑바로 돌아가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 됐어. 필요 없나? 자, 항상 보고 있고. 어, 교도관들이 이거 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의 시스템 이거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이래 된다. 뭐지 이거? 문제의 시스템 저 관리 안 하잖아요. 저 이래 돼요, 이거. 어, 심각해요. 자, 교도관, 교도관 또 증언해야 되나? 일찍 출소한 죄수들에 대한 보상 6,000원. 와, 일찍 또 출소해? 이제 출소도 막 하네요, 이제. 자, 곧 가석방 될, 26명의 죄수가 곧 가석방 될 예정이래. 가석방은 환영이야. 돈이 되거든. 가석방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죄수들을 우리도 이제 졸업시키자고. 나이트잼. 또 잠겼다. 야, 열어놓고 그냥. 뭐야 이 도끼라. 도끼를 막 들고 있네. 자, 감옥에 가다. 어, 무기 소지는 독방이야. 여기에 이제 또 그것도 만들어놔야겠다. 규울에서 독방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재수 공격, 아니야 직원 공격하면 독방, 심한 상의 독방, 도구 발견 독방. 아니야, 독방에 또 너무 가두는 건가? 그냥 감금만 해. 나들은 뭐야 제목이? 보자, 무기 발견하고 사치품 발견? 가다나 그냥. 야, 감옥이 이제 또 한층을 또 올릴 때가 됐나? 운동장이요? 그럴까? 일단 고위험 아들이 더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고위험 아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야, 모두 들어와, 모두. 우린 너희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트리 설치, 트리 설치, 트리 설치, 트리 설치. 와, 할 일 많다? 대충 나무 설치는 다 됐고. 여긴 그냥 터질라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는 배달물. 어, 여긴 배달물 가자고. 배달물 보관소. 얼마나 놔둬야 되나? 여기도 배달물이지. 여기도 배달물. 야는 뭐야 아까부터. 뭐지 죄수는? 왜 자꾸 밖으로 나오려 그러지? 아 그냥 여기서 생활하는 거구나. 배달품을 놔뒀는데 어, 별다른 작용을 안 하네요. 쓰레기 매립장 독 하나 찾았고 총수색? 오케이 총수색 한번 가고. 와 수색할 거 진짜 많다 여기. 교도관을 더 늘려야 되나? 교도관을 더 늘리도록 해야겠어요. 야 총 빼고 다 나오네. 총 빼고 다 나와. 감옥 열쇠는 이제 안 나오네요. 어, 이제 감옥 열쇠는 안 나와. 그래, 감옥 열쇠가 있어. 아 야들이 지금 감옥 열쇠가 없어 탈출을 못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감옥 열쇠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감옥 열쇠가 안 나와갖고 야들이 지금 탈출을 못하는 거야. 슬슬 감옥 열쇠를 좀 줘야겠는데? 감옥 열쇠. 감옥 열쇠를 퍼주면 아마 탈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옥 열쇠가 없어 탈출을 못하네. 독, 약물, 냄새, 몽둥이, 급조 무기, 경찰봉. 아 몽둥이하고 경찰봉은 틀리네. 경찰봉 하나 잡았고 감옥 열쇠는 여기밖에 없잖아. 보안실밖에 없는데 보안실에 지금 너무 많아. 보안실에 지금 사람들이 쭉 지키고 있어서 여길 지금 털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야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는구나. 담배 냄새로 잡을 수 있고 무기 금속으로 잡을 수 있고 사치품 총 원거리 무기 산탄총 원거리 무기. 야 밖에는 그냥 풍년이네. 드라이버 도업 트릴 뭐 술 마약 뭐 라이터 담배 독 약 바늘. 이건 뭐야. 오 쉣. 야 야 봐 이거 독대하면 안된다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한 놈만 너무 고난을 많이 주면 이렇게 돼. 땅굴을 얼마나 캔 거야? 야 땅굴을 막 파가 놔두네. 너무 많은 특권을 줘가 그래. 야 묻어 이거. 야 임마 봐라. 야 거의 나갈 뻔해서 아깝나 잉? 어 세 개만 더 파면은 덜 나갈 수 있었는데. 아, 저 새끼 독방에 집어넣어야지 이거. 집어넣었어. 아, 탈출 시도하다 걸려가 집어넣었습니다. 일찍 출초한 죄수들에 대한 보상. 일찍 뭐 나가네? 아, 딴 사람 좀 전설 없나 전설. 어, 전설들 우리의 어? 좀 센 형들. 아 이제 센 형들이 이제 안 들어오네. 어, 센 형들이 들어오질 않아. 너 정보원 해라. 자, 비밀 정보원 시키고. 교도소에 180명. 어, 교도소에 없네요. 어, 가석방이 다 돼갖고. 애들이 가석방을 다 해버리는데. 어, 교도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 어, 돈 내고 다 나가버려. 시작 중. 어, 기초교육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품 1000원. 알코올 7월 7월 중이고. 네임드 수감자가 그러니까 돈 내고 다 나갔어요. 어, 돈을 내고 다 나가버렸네요. 그러면은 돈을 내고 못 나가게 만들어 볼까? 가석방 0%. 그럼 사람이 쌓이겠지? 불법 아니야? 아, 가석방이라고. 이건 원래 실제 미국에서도 있어요.
돈 내고 나가는. 중요한 건 가석방은 100명, 죽인 건 200명. 사형수들. 사형장 또 하나, 사형장 만들어 놓으면 사형수 들어올라나? 해보자. 사형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형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10. 해보면 되겠지. 자, 저기 이제 한번 설치 한번 하고. 아, 건설 완료되면 얘기해. 자, 가자! 공병대! 작업시간이요? 운동장 작업 식사 끝인데?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어? 아, 범죄자한테 인권 따위는 없습니다. 자, 건설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네요. 뭐야, 몽둥이? 잡아넣어! 잡아넣어 저거 전부 다. 살려주지마. 벌써 9,000원이 나갔네. 와, 교도관 임금이 17,000원이야? 야, 미친거 아니야? 인부 임금, 재고육 강의. 자, 사고가 없는 날 0.5일. 아, 항상 사고가 넘칩니다. 됐나? 이거 수건설 다 언제 끝난대? 입구가 필요하다고? 여기 뚫으면 나가잖아. 이거 건설 끝나면 이게 밥이요? 밥, 아니 밥은 튼튼히 먹어야지. 아니다, 밥도 줄일까? 그래, 왜 내가 자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있지? 없애. 하루에 1원만 해도 충분해. 밥을 줄여. 무장 경비를 줄이면 야들 쿠데타 납니다. 죽이려고 환장을 할 거예요. 자, 경찰견 뒤져. 아, 옥수수죠, 옥수수. 무장 경비대. 야들은 절대 이 여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에요. 이마 지금 밖에 나가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봐. 대변 보는 중. 임마 집어넣어 이거. 처벌을 결정한다. 독방 연구 집어넣어. 야, 가석방 푸니까 야들 죄수가 계속 쌓이네. 죄수가 엄청 쌓이는데. 건설 완료됐나? 오케이, 건설 완료. 보자, 여기서 문 두 개 달아주고 공동시설 전선. 아, 전선 몇 칸이지? 네 칸인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맞는데 네 칸 아니야? 네 칸이지. 자, 전선 설치. 설치 끝. 자, 오늘 또 하나 죽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사형실. 이제 사형실이 등장할 때가 됐지. 슬슬. 사형실. 실내에다가 전기의자 주면 되네. 전기의자. 5,000원이나네? 와, 비싸다. 됐어. 사형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 사형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신명나게 죽이면 됩니다. 이제는 비합법적으로 죽이다가 이제는 정식적으로 죽일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 정도는 달아줘야지. 이 정도는 달아줘야지. 됐어. 입구잼. 5,000원 생기면 또 사형장 달고. 세금 탈세 연구 끝났나? 오케이.
세금 탈세 끝났네요. 연구가 오늘 또 두 명이 죽으셨군.